네, 인천수목의 신임장로 환영예배를 환영식과 함께 같이 하게 됐는데요. 우리 신임장로님들 어떤 분이신지 한번 뵙겠습니다. 네, 이강욱 장로님과 성우님 권사님이시고요. 뒤쪽에는 김종문 장로님이십니다. 이곳에는 우리 김광태 직전 안수집사 회장님을 하시고 큰 업적을 남기신 다음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홍진규 위원장님은 안수집사님이 되셔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후에 바로 장로님으로 혜택이 되어지고 장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김종문 장로님은 현재 태국 선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잘 살아 계시고요. 앞으로도 또 이제 해외 선교회 부위원장님까지 맡으셨는데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임태복 장로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학 청년 대교구 위원장님을 맡아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청년부가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 속에서 얼마나 부흥이 불타오르는지 머리가 하얗게 새졌습니다. 네. 우리 조석 장로님은 제가 인천순복교회 도화교구로 이사갔을 때 저를 섬겨주시던 구역장님이셨고요. 변함없는 그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 정말로 장로님으로 이제 함께 봉사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성도교제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네. 네, 아주 사모님이 미인이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는 지금 남성교회 일남성교회 회장님이신가요? 이남성교회 회장님이시고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더 먼저 알았어요. 그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셨던데 제가 남편분이 어떤 분인지를 거꾸로 오늘 다시 점검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인사는 한번 했던 거 알아요. 근데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처음 봤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남성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강일 장로님께서는 지금 찬양사역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가요? 아, 예. 찬양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으면 부위원장님이 되시니까.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하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문상원 장로님은 어떻게 안수집사님 때도 평수사역본부 총무님을 하시더니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도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모르겠는데요. 아,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예상컨대 우리 김세택 본부장님이 장로회 회장님이 되시면 그때도 혹시 장로에서 총무님을 하시지 않을까? 아, 이거는 이제 한참 있다 이제. 네, 기대하겠습니다. 아, 예. 우리 강재희 장로님, 잠시 방송 사고가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신 최성규 목사님께서 입장하시는 바람에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잠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재희 장로님께서는 지금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섬기시고 네, 우리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유강재 장로님은 우리 김기준 장로님이 옆에 안 오셨는데 유강재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시고 장로님이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우리 인천순복교회 모든 여성교회와 또 우리에게 먹을 거, 또 입힐 거 다 챙겨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모르십니다. 아무튼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임 장로님들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